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에서 기트 교육영상 제작을 맡게 된 황성희라고 합니다. 이번 편은 기트 고급편에 이어서 기트 프로그램 구조편이고요. 배울 내용으로는 기트 init 명령어를 사용했을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git 폴더 내부에 헤드 파일, 오브젝트 폴더, 레프 폴더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 폴더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를 제외하고도 네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config랑 info는 Git과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있는 그냥 단순한 데이터라서 제외를 했고, 그리고 description은 Git 웹과 관련된 정보라서 제외를 했어요. 그리고 hook는 Git add 같은 명령어를 사용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적혀있는 shell 스크립트라서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중에서도 오브젝트 폴더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오브젝트 폴더 안에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 폴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 폴더 안에는 블록, 트리, 커밋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블록은 파일, 트리는 폴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밋은 커밋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들을 바로 살펴볼 건데요. EX 폴더를 준비해 놨고요. 여기서 gt init을 해볼게요. 그러면 초기화가 되고, 이 폴더 내를 살펴보면 .git 폴더가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find.git 아니 ls.git를 해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구성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브젝트 폴더를 먼저 살펴볼 건데 find.git object 해보시면 오브젝트, 오브젝트 info, 오브젝트 pack 이렇게 오브젝트 안에 두 개의 폴더가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두 개의 폴더는 커밋이 쌓이면서 생기는 중복된 파일들이 압축되는 그런 정보들이 들어있는 폴더이고요. 지금은 따로 그외 파일들이 들어있지 않은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아직 아무것도 커밋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보시면 파일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파일을 하나 커밋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내용, 파일은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입력을 하면은 A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해보시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왜냐면 아직 add를 안 했기 때문이죠. add 하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git에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 git이 파일이기 때문에 구성 요소 중에 blob에 해당할 텐데, 이 blob이나 tree는 구분하는 명령어,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가 따로 있어요. git cat 파일. 이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이게 blob인지 tree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명령어는 현재 이 마스터의 최상위 tree를 확인한다 라는 명령어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보시면 지금은 저희가 아직 사실 커밋을 안 해서 이 파일만 있고 AA라는 파일만 있고 아직 아무런 트리가 생성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렇게 찾을 수 없다고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커밋을 해보시면 A라고 그냥 커밋을 할게요. 이 커밋을 성공을 하면 그 뒤로는 블록 캐치라고 잘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폴더 내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세 개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생성이 됐는데 이 7, 8, 8, 9, 7, 8, 9, 8, 1, 9 이건 이 블록 캐치라는 걸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02, BA, 04, 40 그리고 05, 7, C, A, E.
이두 가지는 뭔지 저희가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커밋을 하면 마스터의 트리 개체가 생성이 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둘중 하나는 트리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 커밋 개체일 겁니다. 이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이 마스터 트리 대신에 이 체크성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쳐보시면, 이게 커밋 개체라는 뜻이에요. 커밋의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커밋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마스터 트리를 쳤을 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게 트리 개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 이 트리 안에 블록이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선택창인 겁니다. 이걸 좀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저희가 아까 이 트리가 폴더라고 했고 블록은 파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폴더를 하나 이 git 폴더 안에 하나 만들어 볼게요. exe라고 만들고 그냥 바로 파일을 만들게요. b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dd git commit b 커밋이 됐죠?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마스터 트리를 확인을 해보시면 블록 aa 트리 ex2 제가 말한 대로 트리가 저장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아까 보시면 bb는 이상하게 여기 안 나오잖아요. 이게 이 트리가 마스터 트리의 내용만 보여주고 이 트리 안에 있는 내용은 안 보여줘서 그런 거 건데, 그럼 이 트리를 살펴보시면 이게 bb가 들어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 폴더 안에 어떤 것들이 생겼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엄청 많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커밋일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두 번째 커밋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AA, 또 하나는 BB, 또 하나는 EXE, 그리고 또 하나는 마스터인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개가 생겼는데, 커밋 두 개에 B 하나, A 하나, EXE 하나, 그리고 이 자체에 EX 폴더 하나 하고, 이상하게 하나가 더 있죠? 이게 뭐냐면, 저희가 커밋을 할 때, 아까 압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압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커밋마다 이 AA라는 폴더와 EX라는 폴더가 그대로 있더라도, 커밋마다 그 이, 이, 바뀐 내용이 없더라도, 그것을 따로따로 저장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아마 아까 위에서 봤을 때, 마스터 트리가 7, 8, 9, 8, 1, 9였죠. 여기서 7, 8, 9, 8, 1, 8인데, 이거랑 겹치는 게 없네요.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마스터 트리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7, 8, 9, 8, 1, 8은 블롭이었네요. 잠시만요. 여기서 확인을 했을 때, 이 02 BA가 커밋이었고, 이게 블롭이었으니까, 05 7CA. 2 057CAE 057CAE 보시면 지금의 마스터 트리에 지금 커밋의 이 마스터 트리는 현재 AA가 있고 EXE가 있는 이 트리를 마스터 트리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저장되어 있는
그 전에 첫 번째 커밋의 트리는 또 따로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개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오브젝트 폴더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커밋을 계속하고 하다 보면 이 커밋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구성 요소는 이세 가지만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은 이 레프 폴더인데, 레프 폴더는 이뜻 그대로 참조 폴더예요. 확인을 해 보시면 .git 레프 폴더, 레프 헤드 폴더, 레프 헤드 폴더 안에 마스터, 그리고 레프 태그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걸 바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레프스 헤드 마스터 64 CE 03이라고 돼 있는데 이 커밋이 이 체크섬이 커밋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커밋한 커밋의 체크섬 값을 가리킵니다. 확인을 바로 해보시면 64 CE 03 지금 이 마스터가 가리키는 커밋이 이 커밋이다 라고 참조를 해주는 거죠. 참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스터의 헤드가 이거라는 거고, 새로운 브랜치를 만든 다음에 해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M2도 생긴 걸볼수 있죠? 이렇게 각자 헤드가 어딜 가리키고 있었는지를 기록을 하는 폴더예요. 그리고 이 태그가 지금 태그 폴더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저희가 태그를 아직 등록을 안 해서 그런데, 고급편에서 나왔던 태그 붙이는 방식으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커밋에 태그를 붙여 볼게요. 그럼 지금은 이렇게 1.1이 생기고요. 그리고 1.1에는, 1.1은 마지막 태그를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레프 폴더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헤드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얘는 폴더가 아니라 파일이라서 바로 헤드를 쳐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앞에 git 안 붙였죠? 이렇게 refs head master. 얘는 이런 식으로 체크섬 값이 아니라 이 레프 폴더 안에 있는 어떤 헤드를 간접적으로 가리켜요. 그래서 간접 참조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헤드가 어딘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체크아웃으로 마스터를 바꾸면 M2로 갔죠. 그러면 여기는 M2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어디를 갔다 오던 간에 이렇게 현재 작업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작업한 브랜치가 어딘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git이 트리, 블록, 커밋 같은 개체들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살펴볼 건데요. 지금 얘는 블록으로 들었는데 트리나 커밋도 이것과 비슷한 방식을 취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블록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예를 들었을 뿐이지 완전히 이거랑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진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블록 개체는 먼저 문자열이 보통 담겨 있겠죠? 그럼 이 문자열을 가지고 헤더를 만드는데 헤더는 타입, 공백문자, 문자열 길이, 널문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록 띄어쓰기, 문자열 길이 1, 널문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헤더랑 문자열을 더한 다음에 암호화를 해요. 그리고 헤더랑 문자열이랑 더해서 한번 압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암호화한 문자열을 가지고 맨 앞두 자리는 폴더로 만들고 나머지 이름들은 파일 이름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 파일 안에 내용으로는 압축한 내용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개체가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Git의 압축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 제가 첫 번째 수업인 로컬 저장소 편에서 버전 관리 시스템을 설명할 때 Git이 다른 부분만 저장해서 과부하가 적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Git에서 원본 파일은 무조건 가장 마지막 커밋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전 커밋은 자신의 다음 커밋과 자신 사이에 달라진 부분만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아놓은 데이터를 델타라고 부릅니다. Git은 푸시할 때, 원격 서버로 푸시할 때나 아니면 개체가 너무 많을 때, 그리고 강제로 저희가 git gc 명령어를 사용했을 때, 이럴 때 이런 압축 방식을 사용해서 델타를 만들어내고요. 생성된 압축된 데이터는 저희가 verify pack 명령어를 사용해서 그 압축된 데이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떤 개체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볼 텐데, 먼저 마스터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지금 폴더도 확인해 보고요. 지금 보시면 아까 만들었던 그 커밋 개체들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걸 GC를 해보시면 이렇게 델타가 0이라고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폴더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개체들이 다 없어지고 인포 폴더에 팩이라는 파일이랑 팩 폴더 안에 인덱스 파일이랑 팩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델타가 0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개체가 너무 적거나 아니면 파일 자체가 너무 작은 경우에 델타를 따로 만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인포의 팩 파일은 이팩 폴더 안에 어떤 팩 파일이 들어있는지를 기록하는 파일이고요. 그리고 이 팩이라는 파일 자체가 이 개체들을 바이너리 파일로 만들어서 한 번에 합쳐놓은 그런 파일이고, 이팩 파일 안에 어떤 개체가 들어있는지 그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이 인덱스 파일입니다. 이 인덱스 파일을 git verify 명령으로 열어보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이팩 파일 안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사라졌던 이 파일들이 이 개체들이 다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델타가 0이라고 나오는 걸 한번 없애서 해볼게요. AA. 좀 내용을 좀 많이 만들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GC를 한번 해주고, 지금 델타가 없죠? 이제 이 상태에서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파일을 수정을 해 볼게요. 여기다가 뭐 A 이런 식으로 적고, 여기다 C도 적어주고, 커밋을 다시 해주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먼저 확인해 보고요. 이렇게 방금 커밋한 게 들어가 있죠? git gc 델타 1 보이시죠? 그래서 다시 verify 명령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 체인 랭스가 하나 생겼고, 그리고 이렇게 원래 여기까지만 딱 끝나는데 뒤에 한 줄이 더 붙은 개체가 하나 생겼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C4222 37이라는 이 개체는 용량이 23바이트밖에 안 하고요. 이 개체는 이 1이라는 수치가 깊이인데 이 델타가 얼마나 깊은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커밋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 커밋이 부모 커밋이에요. 얘의 원본이 들어있는 커밋. 그래서 이 원본이 들어있는 체크성 값이에요. A3D389죠. A3D389. 이거죠. 보시면 제일 용량이 큰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291. 그리고 블록 개체고, 아까 위로 잠깐 올려보면, 아까 확인했을 때 A3D389 이 개체죠. 원본 파일이고요. 지금 이 원본 파일이랑 얘랑의 차이점만 기록하는 델타 파일이기 때문에 용량이 23바이트밖에 가지지 않는 겁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인 GUI 프로그램 사용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